추미애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 씨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를 받았다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면서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무리해서 현역에 입대한 것이라면서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였다고 거의 징징 짜다시피 했는데 조선일보 취재 결과 추미애 아들은 수술 후 입대 전까지 영국 대학에서 수술 받고 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영국 대학에서 동호회 축구팀 선수로 연락이 뛰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열받네. 나 참 기가 차서 이 추미애 정말 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 추미애 아들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은 2015년 4월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설계골 연골 영화증과 추벽증후입니다. 이게 말을 갖다 붙이니까 되게 어렵죠. 설계골이 뭡니까? 설계 무릎 슬자죠. 우슬초가 뭡니까? 무릎에 좋으니까 이름 자체가 우슬초 아닙니까? 소무릎 풀 슬이 이 무릎 슬자예요. 설계골이라면 어렵지만 뭡니까? 이 무릎 뼈지 무릎죠. 거기에 연골 영화증, 연골이 좀 연화증 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추벽증후군 여기에 비닐로 막 같은 게 하나 어릴 때부터 있는 건데 자라면서 없어지는데 아직 안 없어졌다. 이건 질병도 아니에요. 그냥 시술 이거 몇십 분, 10분 하나, 20분 하나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고래 잡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수술입니다. 고래 잡는 거는 피도 나고 하잖아요. 이 그런 것도 없어요. 내시경으로 보면서 틱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연골 영화증과 추벽 증후군을 알았고 2015년 4월 달에 그걸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 영국으로 날아가서 잉글랜드 러스터셔 카운티에 있는 러프보로 대학에 유학했다가 2016년 11월 가추사에 입대했습니다. 러프보로 대학, 뭐 이름도 안 들어본 대학인데 유학 시절 그는 한인 축구팀으로 활동까지 했습니다. 무릎 수술해가지고 걷지도 못한다며 무슨 축구팀으로 활동을 해? 해당 축구팀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주미의 아들이 2016년 2월 7일 팀원들과 함께 축구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네요. 빼박 증거가 나오네요. 요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국방부에 있습니다. 요거는 뉴스 끝날 때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죠. 이렇게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뭐 빠마하시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하시라 하죠. 기대하시고 채널 고정 빠져나가기 없기 중간에 한인축구 대회 사진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사진 속 추미애 아들의 유니폼 가슴팍은 경기를 막 마친 듯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 열심히 하네. 열심히 축구했네. 무릎 아프다며.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아프다며. 무슨 축구를 이렇게 열나게 해. 당시 추미애 아들과 학교에 같이 다녔던 유학생들에 따르면 추미애 아들은 축구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유학생 A씨는 추미애 아들은 팀 자체 연습은 물론 다른 팀과의 경기와 대화에 대부분 참석했다. 유학생 B씨는 축구 경기장에서 추미애 아들이 뛰는 거 직접 봤다. 유학생 C씨는 최근 유학생들끼리 추미애 아들 논란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최근 여당이 고발자를 수사받아야 한다고 위협하는 상황을 본 뒤 모두 위축돼 가지고 이거 고발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딱 땄습니다. 실제 주미의 아들 정도 상태로는 현역병을 면제받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병무청이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미의 아들과 같은 진단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는 최근 10년 이내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사급 판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공익요원 판정은 달리기나 순간적인 동작에 문제가 있는 수준에서나 가능하다. 조선일보가 여기에 반론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서 추미애 측 변호인과 또는 법무부 대변인 등에게 각각 10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뛰었다는 사진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연락이 뛰었다? 무릎 아프다며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연락이 뛰었다.